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뭘까? 여기서 돌이켜란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뜻이 나와요. 돌이켜 회개를 말하거든요. 돌이켜. 그래서 어린아이 되자면 결단코 정도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궁극적인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뜨거운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지옥불. 여기서 뭔 강조법일까? 이랬다면 그런 뜻일까? 저는 정확하게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딱 잘라서 말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돼요. 또 천국과 지옥 문제는 너무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되자면 뭐 어린아이같이 된다고 뭘 의미할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낮추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 거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또 고집도 세고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응? 아이들이요 장난감 가지고 네 거야 내 거야고 막 얼마나 싸웁니다. 장난감 뭐라고 아주 달구똥 같은 눈물을 줄줄이 싸운다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이것이 성악설이고 성선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지금 교육이요. 지금 이 기독교 교육 아닌 교육은 성선설로 합니다. 그래서 선하다 하고 때리지 말고 책벌하지 말고 학교가 그래서 매도 못 때리고 이렇게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성악설이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응? 아이가 엄마 젖을 빨다가 안 나오면 꽉 족곡지 물어본 경우 있어요. 독하고 못된 것들이죠. 저부터 부끄러운 얘기인데 세 살 때 동생이 배가 오니까 젖을 떼려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젖에다가 그냥 뭐 침에 대고 찌찌찌찌 못 먹게 내가 막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내가 그러더래. 딱 엄마 쳐다보더니 저쪽 가 있다고 걔네네 그러더래. 근데 내가 생각할 때요 저는 세 살 때 뭐 모르죠. 그 말을 부모들 엄마 세 살 뭐 젖뛴 놈이 저쪽 가 있다고 걔네네 교만한 자기 엄마한테 교만하다고 젖을 아무 막 이 못된 놈이 이게 악하죠. 엄마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 지금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를 잘 봐요. 돌이켜 그 말은 회개해서 변화돼서 순수하고 진실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 진실 겸손하다 바꿔진 열매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백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위식한 자, 바리새인 세리와 위식한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자네 대접 거기서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 너희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둬가도다.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화했었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안에 뼈가 썩어갖고 있는데 하얀 횟갈이 바르고 있는 것 같더라. 응? 그러면서 외식 불법을 가장 책망했어요. 절대 지금도 이중성격 외식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들이 그런 못된 성격 기질이 제 안에도 꿈틀꿈틀 할 때가 있어요. 외식할 때가 많아요. 응? 비스무리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아이고 내가 진짜 목사 아니구나 또 이렇게 했구나. 사랑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동의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 주님 내가 이런 놈이에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하고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음란도 있고 탐욕도 있고 미움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해 자복할 때 말씀에 칼로 찌르고 자르고 울고 그러면
통해 자 회개하면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회개 죄사함 받아 그럼 성령서 회개 죄사함 성령이 와야지 성령이 와야지 정말 내가 회개하고 통회한 만큼 죄가 끊어지고 육성이 죽어지고 다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의 150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을 봤는데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첫째 뭐예요? 어? 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꾀를 두 번째 꾀 따라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게 돼. 세 번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3단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첫째 꾀부터 따라가지 마라. 꾀가 뭡니까? 어? 자 꾀를 따라가지 마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꾀가 뭐예요? 죄인에게 쓰지 말라. 오만 잡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악인의 꾀,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런 생각 이게 전부 꾀잖아요. 내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꾀가 문제예요. 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막 꾀로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으로 주님 사랑함으로써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야지 여러분 기독교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 그래도 문화 기초가 뭐냐면 말씀의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진실 정직이란 그 삶의 뼈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문화, 중국문화만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손자병법, 유명한 병법이에요. 그 손자병법 내용이 전부 속이는 거예요. 계략이에요. 그래서 유인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암몰시키고 이기고 이런 모든 것이 속이는 것인데 그것이 전쟁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니까 그러면 전쟁 이기고 봐야 돼. 근데 그 기초는 속이는 문화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치면 끝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중국, 미국을 내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공산당 세계들은 전부 속인 거예요. 공산당은 혁명, 담담, 타타 전술, 대화를 해갖고 담담, 타타, 결국은 절대 뭐 월남제, 파리 협정, 뭐 어쩌고 뭐 어? 북핵 문제, 회사 협상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아. 그것에다 속아요. 절대 협상 안 됩니다. 저들은 뭐냐면 속이는 어떻게 속일까 어쩌면 돼. 근데 기초가 정의 진실에서 좀 서로 잘 살아보자. 천만의 말씀 다 속아요. 이 나라 잘하셔야 돼요. 전부 지금 속여가 언론 나서 전부 속이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조금 깨어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 진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영생 생명을 주기 때문에 시편 12편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 아니 일곱 번 단련한 것도다. 말씀은 일곱 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없다 이 말이야. 말씀이 순결하다 이 말이요. 베드로 2장 2절에 가난하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한 그걸 먹으면 구원에 자라게 하렵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 순수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십자가를 통해하고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인데 나에서 피 흘려 죽으셨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 나를 참고 기다리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려야 되고 통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그래서 내 죄성 뽑아나고 육성이 죽어버린 만큼 우리가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에게 많이 나오는데 사울도 전체는 순수했더라고요.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부음 받게 됩니다. 그 숙부가 너 사무엘 만나지? 예. 뭐라 하더냐? 그 나귀 그 얘기만 했어요. 암나귀 찾은 거 나라 일을 말하지 않더라. 숙부 내가 왕 된다 했어라? 왕 된다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입이 무거워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저입 테이프하고 놀랍죠. 지파 딱 사울이 뽑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사무엘이 전체 내가 딱 제명했다고 안 되니까 전체한테 보여줘야 돼. 어떻게 그 많은 새 그 딱 뽑힙니까? 뽑고 뽑아갖고 딱 뽑혔어요. 놀랍죠? 이야, 하나님 멋있어. 어? 공인,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냐. 그때 사울이 잠잠했더라. 잠잠했더라. 가만히 있어, 이 부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길라 야베스. 그래서 그때 33만 군대 모였고 새벽부터 적진이었고 막 경고하다 이겨버려. 이야, 사울, 니들 대단하다. 막 그때 야, 사울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죽여버리자. 그때 사울이 뭐란가? 무슨 말을 하냐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기쁜 날인 사람을 죽이면서 그냥 탈자냐. 다 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울이 세상에 변질됐어요. 왜? 다윗을 못 넘어갔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온 인기가 다윗하니까 다윗 무엇이 어째? 그래 주목했더라.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갔고 무슨 얘기냐? 자, 순수 진실하다가도 처음에 신앙 순수 진실해 어린아같이 그러다가도 변한다니까요. 예, 자아가 깨어져 못 바뀌어 죽었나니 난 날마다 죽느라 깨어지고 죽어져야만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순수 진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져서 그냥 천국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이잖아요. 아니 천국 믿으면 갔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란가 어떤 사람의 주여 구원을 제가 막 적습니까? 그때 들어가 힘쓰고 예수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겠어요. 그날에 주여 열어주셔서 먹고 마신다이다. 내가 알지 못한다. 행악간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란가 나중에 내서 먼저 되고 먼저 나중에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한번 또 혼인잔치 준비됐는데 사고 이렇게 다 데려오라 해요. 그래가지고 가득 찼는데 본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유급무정을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느냐. 바깥에운데요. 좋지라. 그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청한반지한테 택함이 적으니라. 자, 이 청한반지 맞죠. 택함이 적다고 거기 온다고 다 한가요? 천국에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 잔자 바깥에 조차 이를 감히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는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에 대해서 잘 키우고 어린이 설교해야 되는데 뭔 저런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 어린이 분명히 나왔어. 그런데 내가 다시 포인트가 지금 시대가 아 천국 지옥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오늘 본문이지만 그거가 다시 포인트 어디에 맞추냐고요. 오늘 물론 어린이 사랑하고 잘 키워야죠. 그래갖고 어쩌라고. 내가 진정 우리가 변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나야 혼이 예복이 뭔가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이 기약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이음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에게 그나 깨끗한 세마보슬을 입도록 하였으니 그 옷 혼이 예복은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변화가 돼야지요. 삶이 바꿔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세요. 그 씨가 말씀의 씨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길가 아예 안 받아 아예 안 믿어. 두 번째 와긴 왔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금방 나와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나니까 햇빛이 나더라도 그냥 그대로 뿌리를 밑에 내려서 뿌리가 믿음이고 말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 못 만나고 나서 환란 햇빛이 왔어요. 코로나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다가 어쩌다 믿음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 햇빛이 나쁜 게 아니에요. 햇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햇빛 자체를 잘 받아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인데 못 이겼어요. 환란 때문에 이겨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럴까? 흙이 깊지 않는 게 문제예요. 흙이 깊지 않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금방 변해. 바닥바닥. 응? 금방 변대뿌려. 아주. 응? 근데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떨기에 뭐인가? 결국은 가시가 엉겅퀴가 빨리 자라요. 곡식보다. 그 가시가 재례의 유혹, 세상 염려. 염려, 근심, 걱정. 믿음의 반대죠. 재례의 유혹, 돈. 여러분, 주일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돈 벌러 가. 어떤 사람은 돈 쓰러 가. 어떤 사람은 돈 내러 와. 그외로 셋 중에 하나, 맞아, 안 맞아. 주일날 돈 어떻게 쓴가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돈 내러 왔다는 게 다 와서, 아이고, 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 돈. 다 거기 돈이 있어야 알아줘. 그렇지. 이건 뭐냐면 예배 중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사랑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쓰러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러 가고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시떨기 그 뭔 얘기예요? 뭐 11조 나간다면 어이구 11조 뭐하면 우리 가정 생활 벽이었구만. 그래서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토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지 뭘 깨달아? 아! 아! 깨달아야 돼. 인간은 영혼이 있구만. 모든 죄는 불과 같고 푸른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말라지되 주의 말씀 세우기도다. 인간은 육신만 영혼이 있구만. 영혼. 영혼은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땅의 삶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어. 깨닫는 자니 아! 그래서 뭘 깨? 죄. 죄 문제는 십자가 피밖에 없어. 예수 모셔야 돼. 그래서 깨닫고 믿음 생활해서 여러분이 옥토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귀에 좀 들어온 사람은 깨닫는 거고 처음 온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 전혀 못 알아도 전혀 귀에 안 돌아버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깨달아야 돼. 야,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갔대, 같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 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당신이가 표적 보게 하나 함께 하시네요. 표적 봐도 구해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주님은 동문서답이 버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못해 들어가 또 나와야 돼요? 언급계를. 그러니까 이것은 육어나 육이다. 영원한 육이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우리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건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변화의 수준이 3단계가 있어요. 성막론으로 보면 번제단을 통과하라 십자가 피를 경험하고 물뜸을 통과하면 거기서 죄 문제 해결하고 회례를 받지만 깨어지고 깨뜨려지는 것은 성소 안에서 거기서 그래서 바로 번제단은 육의 문제를 한다면 혼의 문제가 성소 안에서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요. 성령에 불받고 말씀에 떡 먹고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깨뜨려질 때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 먹고 막 통에 잡아 기도할 때에 부르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 단계에 못 따르고 자기가 안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다윗은 나중에 그가 통에 잡아가면서 뭐란가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성신을. 그러니까 사울은 왕관을 붙잡았는데 다윗은 성신을 붙잡아 성신. 성신 붙잡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세바 사건으로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주의 기쁨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천진난만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가 살지 않고 사울왕이 죽이려 도망하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어린아 같은 마음이고 순수 진실한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그 뭐냐면 자가 깨지게 지성소 신앙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니까 구름기도 불기도 받고 임재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된지 문제는 정말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순수 진실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 주일에 내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사역자 볼티모어에서 빈문굴에 사는 사람 연구했는데 거기에 빈문굴에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이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근데 25년 만에 그 아이들이 180명에서 176명이 훌륭한 사람 나왔는데 예, 학자, 과학자, 교육자, 목회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한 여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기를 나는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화줘요. 여러분 자녀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대하고 좀 잘못해도 나는 너 믿는다. 나는 훌륭한 인물 될 거야. 나는 너 기도하고 있어. 끝까지 가슴 껴안고 사랑해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밖에 없어요.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셔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얼마나 요즘 힘든 시대인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안타까운 것을 가슴에 껴안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아내도 얼마나 쓰들박 힘들까. 그래서 지적으로 율법적인 말하지 말고 여러분요 50점짜리도 90점이라고 인정하고 계속 믿어주고 90점 기대하면 90점짜리 되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기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준비 못된 가운데서 갑자기 목회하게 됐어요. 사실 세상에 망하고 나서 한 거예요. 오갈 데 없은 게 결국 개척했다는 말 들었어요. 집사가. 신학교 한 학기 3개월 다니고 그냥 개척. 그래서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가 개척했다는 말 듣고 오갈 데 없으니까 달방상을 하다가 방에서 개척을 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사실은 목사님들 아들이 참 부러워해요. 중고등부, 대학부 다 다닌 사람. 나는 뭐 대학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군대 가서 세례받아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뭘 얼마나 그리고 학교 근무하다가 사업하다가 다 망해갖고 이제 오갈 때 했으니까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우리 참 우리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개척 멤버 가졌고 지금도 성도 가졌고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수고 잘못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놀라운 든든한 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 낮아진 것은 나를 비우고 섬기는 거거든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낮아진 것은 뭐인가? 겸손한 것인데 참 겸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겸손 남을 나보다 낫게 내가 겸손해야지. 지금은 내가 겸손할 때야.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까지 참고 가만히 엎드리셔야 돼. 내 때 언젠가 쨍 하고 나도 뜰 때가 있어. 그때 보자. 지금은 엎드려 조용히 겸손할 거야. 그게 겸손입니까? 겸손은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죄밖에 없어. 바울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다윗이 그랬고 죄 중에 개수라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 정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정말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내가 나은 거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나은 거 보고 그 사람 나은 거 훨씬 크게 보여.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여.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좋게 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겸손인 내가 겸손해야 겸손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그래 낮아지니까 섬기죠.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되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많은 목회들 요즘 만나면서 뭘 느끼냐.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고
한국교회에서 저보다 능력이 사람 많고 큰 교회도 많아요. 제가 뭘 뭐 기정이오니 본질에 보고 두오니 나부터 자아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내가 부른 마음을 뜯고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정이하고 본질보다 기정이 우리 교단끼리고 본질이 뭐 초기파적으로 그런데 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누굴까 그래서 중직을 이제 협의를 했는데 뭐 사무총장도 있고 조직관 쪽 그런데 그 관계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시겠대. 감사합니다. 그 이름 말하면 뭐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 뭐 대단한 사람들 유튜브 크게 뜬 사람들이죠. 제가 딱 그 말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장로님 그런데 상부상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서로 상부상조해야지 상부상조는 안 된다고요. 난 그 말 난 경험했어요. 상부상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상부상조는 서로 돕자는 거요. 세상에 그 말이 몰라요. 물론 우리가 상부상조 해야죠. 그런데 상부상조란 것은 서로 기대치가 있어. 그러면 나도 돕고 당신 도와줘. 그러면 서로 상승효과가 나요. 서로 인기끼리 약간 같이 연합해갖고 야, 그 사람들이 쫙 우파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기록이 야, 그러면 이제 같이 떠요. 그럼 유튜브 뜨고 와, 그러면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 못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인가. 상부상조인 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기대치에 어긋나면 삐뚤어져요. 저는 항상 진리와 이익이 있는데 진리 따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익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통합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WC 잘못된 거 알아. 근데 총에 눈치 보고 안 나서 체면 때문에 안 돼. 근데 못 해. 톡 터져버려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왜 가만히 있냐고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안 해. 안 돼. 근데 안 해. 내가 나서 되냐고. 내가 다 그러고 있어. 한꺼번에 나서면 되지. 그렇구나. 그 상부상조가 안 되니까 그러지. 상부상조 정식, 그 정식 안 된다. 저기서 지난해 두 분의 상부상조를 하지 맙시다. 저하고 같이 되려면 임원을 하려면 아주 처음부터 내 책이고 내가 조문 따르시고 지체가 됩시다. 지체, 한몸. 글쎄, 동지로서 십자가 갇히고 죽으려고 그래, 만약 같이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서로 상처받는다고. 살을 찢어야 돼. 내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아, 처음부터 그냥 만나도 안 되고 확실히 지체가 되겠냐고 물어보더니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축복기도 주고 감사합니다. 물론 말로 근다고 되겠어요. 나부터 변한 것 인간들인데. 근데 정신만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오늘 그러면 뭘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냐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상무상조가 돼. 겸손하면. 여러분요. 행복은 누가 있는가? 항상 나는 정말 과분하다. 자, 저는 우리 여러분 성격이 나는 참 과분하다. 우리 좀 과분하다. 결혼해서 내 남편 훌륭한데 아내로 나는 너무 과분하다 하면 행복할 거이고. 또 정말 서로 간에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요. 나는 과분하다. 내 회사의 직장 생활 참 우리 사장은 좋고 근데 나는 과분하다. 내 일은 만큼 너무 월급 많이 받는다. 근데 사실 난 너무 적게 받으면 불만이 올 것이고 난 너무 과분해. 뭐야 나를 낮추면 된 건데 우리 죄인인데 주님이 피 주고 샀는데 지옥 갈 사람인데 살려줬는데 우리가 죽게 하더라 아이들도 죽게 하더라 내가 주님이 돼야 되면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돼야 되시 모두 되면 그 사람 다 변화될 거예요. 나부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괴로운 거죠.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낮아질까 몰라.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 통과해본 사람들은 내가 사형수 돼갖고 감옥에 있다가 오늘 사형받으려고 했는데 아휴 내가 이 날 죽어야 되네 하나님의 죽어. 근데 갑자기 특사 그래갖고 막 석방 만들어서 기뻐 뛰고 나라. 집에 와보니까 집이 어지러졌네. 방 청소 이래. 그리고 부부가 싸울까? 아니요. 사형수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장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형수, 이거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또 지금 봐봐. 오늘 말씀 잘 깨달으면 천국 가고. 오늘 말씀도 그냥, 뭐 그렇게 천국 어렵게 말할까. 와우, 이거 귀에 들어오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성의 빛이 들어오면 회개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그러면 낮아져 낮아져. 다윗이 내가 뭐가인데 나는 목동인데 왜 왕 삼으셨습니까? 날마다 저는 두 명 개척한 거 날마다 생각하고 그래 달방 생활하고 쌀 떨어진 데 있었잖아. 너는 행복하다. 그 생각하면 밤새 기도가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먹기 했더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뭔가 날 낮춰야 돼요. 날 낮추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 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는 가운데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계속 이야기하세요.